소리도 되게 좋은 소리가 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성능의 충전 그라인더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저는 웍스가 지금까지 가성비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인더를 기준으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WU806.2 고성능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제품의 성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늘어진 모터 확인을 하시고 영상을 보셔야지 충격을 조금 더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지름을 보통 보급형 충전 그라인더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140mm밖에 안 돼요. 잡아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굵기냐고.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오늘 이 제품은 성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mm의 베이스판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배터리를 끼우고 뭐야? 나 지금 처음 켜보거든요? 내가 듣던 소리가 아닌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만하거든요. 뭐 그래도 버튼 힘이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커요. 실망이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들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소리에 집중하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어거지로 밀어 붙였거든요. 근데 뭐 보호장치고 뭐고 없이 죄송합니다. 못 바꿉니다. 안 서요. 계속 작업해 볼게요. 순식간에 날을 갈아버렸습니다. 너무 두꺼운 거 들고 왔나봐. 일단 날 좀 바꾸고요. 얘네 장난 아닙니다. 날 세 번째로 왜 장난이 아닌지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와, 얘 정체 뭔데? 왜 안 서는데?
작업은 해볼 필요도 없겠는데요. 이거 12mm입니다. 12mm 철판을 충전 그라인더가 모터가 두꺼운 것도 아닌 이렇게 슬림한데 한 번도 안 서고 잘랐어요. 배터리는 세 칸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 기가 막힙니다. 제가 현재 써본 그라인더 중에는 힘이 가장 좋아요. RPM뿐만 아니라 힘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이 연마에서는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연마 작업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티는 힘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소리 들리시죠? 버벅거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손으로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지만 소리도 되게 좋은 소리가 나요. 일단은 이제 러닝타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촬영 기준 10분이거든요.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절단하고 연마 한번 세게 해보고 이렇게 쉬지 않고 부하를 걸어가면서 연속 작업을 했는데 연마만 8분을 썼다는 것은 사용시간, 지금 이게 4A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용시간과 퍼포먼스는 말하지 않을게요. 굉장히 좋은 제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성능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 디테일한 점은 뭐가 있냐? 제가 이 제품 기대를 한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RPM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가형 제품들은 7000RPM, 가성비의 뭐 메이저 모델 배터리를 호환시켜주는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8500까지 안 가요. 8000RPM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9500RPM입니다. 이제 충전 그라인더가 10000RPM 시대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빠른 속도보다는 그 버티는, 부하를 버티는 그 힘에 정말 놀랐습니다. 12mm의 베이스판을 자르는데도 한 번도 서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주장창 눌러가면서 연마 작업을 하는데 그 소리가 변태 아니고요. 그 소리가 너무 경쾌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모두 작업을 다 했는데도 연마 작업을 8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제품 디자인도 제대로 안 보여드렸죠.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바람에 제 손 지금 더러운 거 보이세요? 촬영과 동시에 지금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외형은 전작과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헤드 앞쪽 열 배출 부분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제품 위쪽에 밀어서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속도 조절 고급형 제품이고요, 아래쪽 공기 흡입구 부분에는 찌꺼기 방지망을 달아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활용 점정은 그립입니다. 중지, 약지, 새끼, 뭐 검지, 엄지 뭐 하나 모자란 거 없이 완벽한 그립감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신기한 게 이렇게 가는 모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참 좌우 모두 달 수 있는 보조 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인치 날 커버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라인더 만조는 두 가지를 넣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굉장히 깔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클러치 보호장치. 과부하가 걸리면 세워주는 기능인데 안 서던데? 두 번째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단전장치. 스위치를 켜놨죠.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속도 조절 부위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전원을 켜놓고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어우. 마지막으로는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 스펙값을 가장 덜 중요한 것 같은 스펙값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 WU806.2 최대전압 20V 휠 내경 16mm 만조 교체하면 15mm 석정 날도 활용 가능합니다. 스핀들 나사는 M10 10mm라는 얘기고요. 무브와 회전수는 1단일 때 3500rpm 보통 광택 할 때 많이 쓰시고요, 2단일 때는 6000rpm 뭐 목재 샌딩 할 때 많이 쓰시고, 3단 9500rpm 휠 직경 뭐 커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아쉽게도 4인치입니다 5인치로 나왔어도 충분히 비비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무게는 배터리 4A 장착 후 2.05kg입니다 웍스에서 충전 그라인더 이 악물고 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제가 만져본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보통 우리가 드릴이나 드라이버로 전동 공구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 그라인더로 웍스에 입문하실 분들이 많을 걸로 한 절반 정도 확신을 합니다. 이 제품 본체와 4A 배터리 2개 충전기 세트 상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거든요. 정말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WU806.2 고성능 충전 그라인더 두 세트를 나눔의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2mm 철판 으개고 들어가는데도 안 서는 거는 감동입니다. 보통 충전 그라인더 거기서 다 섭니다.